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 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최근에 임용시험이 있었지. 내 주변에도 전문 상담교사를 꿈꾸며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 학교 현장에 나가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사가 되라는 응원과 쓴소리를 하는 영상을 준비 중이었거든. 근데 전문 상담교사 판 자체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 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려줄게. 화두가 된 법은 최근 문정북 의원 등 10명이 입법 예고를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야. 내용을 요약하면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에도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학생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정도로 볼 수 있어. 하지만 현재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상기의 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지. 좋은 취지로 만드는 법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학교사회복지사의 근거를 엉뚱한 곳에 파고 있기 때문이야. 자, 개정 법률안을 보자. 제19조의 2의 제목 중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한다. 즉, 전문상담교사의 법적 근거의 틈을 벌려 학교사회복지사도 거기에 끼워 넣겠다는 거지. 만약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전문상담교사가 있던 자리에 상담교사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어. 아마 상담실의 이름도 바뀌겠지. 상담실이 아니라 상담복지실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자, 까르보나라가 주 무기인 파스타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해보자. 이 프랜차이즈는 셰프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에서도 꾸준한 관리를 하고 셰프 개인 차원에서도 수련과 연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요리협회장이 이런 발표를 하는 거야. 손님들의 니즈에 발맞추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파스타 가게 메뉴에 짜장면을 추가하고 중식 조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도 파스타 가게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측, 중식당 측, 관계자 양측 모두에서 반발이 일어나자 협회장이 이런 말을 해. 까르보나라도 짜장면도 모두 요리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손님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파이는 과감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손님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 납득할 수 있어? 물론 까르보나라도 짜장면도 다 맛있어. 둘 다 인생에 없어선 안 되는 음식이야. 그런데 두 개는 엄연히 분야가 다르잖아. 하나는 양식이고 하나는 중식이라고. 근데 이걸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요리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냥 같이 하세요 라고 하면 이건 개념 없는 짓이지. 마찬가지야. 정신건강 및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업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심리상담의 영역과 사회복지의 영역은 엄연히 달라. 그런데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체계에 사회복지사를 넣는다? 요리협회장은 손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글쎄, 손님들이 파스타집에서 나오는 짜장면, 중식당에서 나오는 까르보나라를 과연 좋아할까? 위기학생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행정을 위한 행정에 소모될 뿐 오히려 개입의 골든타입을 놓쳐버릴 확률이 높아. 학교 사회복지사가 무능해서? 아니야. 학교에는 상담을 통한 청소년 정서관리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위기 개입 및 사례 관리도 필요해. 이 두 가지 영역은 각자의 전문성이 필요한 고유 영역이고 대충 모양새 맞춰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아. 그러니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에 갑자기 전문상담교사 영역을 끼워 넣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첫째, 법안을 발의한 높은 분들은 학교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여전히 심리상담은 고유한 전문성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소위 문제 있는 이 혹은 가볍고 딱한 일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혹은 서서히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분야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대다수의 인식 속 심리상담은 그냥 힘든 애 말 들어줘서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개정법안이 이렇게 들려. 상담 그거 그냥 애들 말 들어주고 그러는 거잖아. 관리 제대로 해서 시끄러운 일 안 나도록 말 잘 들어주는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넣으면 되겠네. 심리상담에 대한 존중도,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이 개정안을 만들려면 이 정도의 생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심했다면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고유한 영역을 따로 만들었어야지 파이를 가릴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전문상담교사 파이나 넘어가야 하니까 이렇게 분통 터뜨리는 거 아니냐. 맞아. 근데 단순히 밥그릇 뺏겨서 그러는 건 아니고 대체 왜 파이를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맞지도 않는 파이를 나눠야 하는 쪽, 먹으라고 끌려온 쪽, 어느 쪽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거든.
전문 상담 교사들은 상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는 졸속 행정이라며 분개하며 반대. 사회복지사 측도 사회복지사만의 전문성을 더 증진시키고 체계를 잡아가는 데 집중해야지 우리를 더 과중하게 만드는 정책은 싫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어. 사회복지는 수단으로 약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장사 혹은 인지도 높이기에 열 올리는 수완가들에게는 쌍수 들며 반길 일이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개정시키려고 하고 있겠지. 즉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에 자부심과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하고 여기에서 뭐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쪽만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상담교사 중에도 사례관리 잘하고 복지적 연계 수준급으로 해내는 사람 있지. 사회복지사 중에 내담자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 마찬가지 전문상담교사지만 상담 끔찍할 정도로 못하는 수련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사지만 복지정신이 아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 모여있는 곳인데 당연하잖아. 어떻게 100% 완벽하겠냐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업종의 고유함은 무시한 채 부정하고 섞어버리면 오히려 정체성만 흐릿해지고 전문성은 떨어지는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이 커. 당연히 그 피해는 학교의 내담자인 교원 혹은 학생들이 되겠지. 상담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을 알리고 친화적인 내용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거였는데 내담자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야 이런 행정 편의주의적인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뭐 아무튼 개정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을 보는 마음은 참 씁쓸합니다. 내담자 친구들의 의견도 영상에 댓글로 남겨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의 레토르 대건배 반짝반짝 무슨...